이펙터를 사랑을 이펙터 토크존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네. 뉴 브랜드네요. 네. 저희가 장장 6시간에 걸쳐가지고 헝그리 로봇이라는 최근 신규 브랜드가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이 헝그리 로봇이라는 브랜드와 그 브랜드에서 제작이 되는 이펙터들을 네. 소개시켜드리는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몽환적인 사운드로 이미 국내 출시 전부터 두터운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던 헝그리 로봇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오너이자 엔지니어인 에릭 JA에서 제작이 된다고 하네요. 이 제가 이 브랜드를 보다 보니까 독특한 게 이 딜레이, 리버브, 뭐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제작하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뭔가 이게 두 개, 세 개를 이렇게 오묘하게 섞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우리가 최상의 톤을 만들었으니까 네가 그걸 한번 써봐 라고 하는 느낌의 브랜드였어요. 근데 네가 여러 개를 조합해서 쓰는 친구라면 우리가 조합한 걸 한번 써봐라고 그래서 이렇게 단독적인 페달들을 제작하는 브랜드라기보단 단독적인 것들도 있지만 두 개 아니면 세 개 이렇게 조합을 해서 몽환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브랜드더라고요. 이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다뤄볼 제품은 스타게이저 V2 네. 버전 2 리버브 페달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헝그리 로봇 스타게이저 2 V2는 헝그리 로봇 페달 중 가장 사랑받는 페달 중 하나래요. 스타게이저의 사랑스러운 톤으로 전 세계 뮤지션들이 사랑에 빠졌고 그들이 페달보드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페달이 되었는데 1세대에 비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뭐냐면 두 채널 간 시뮬테니우스 패러렐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두 채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두 개의 리버브 채널을 이용해 더욱 깊이 있는 리버브를 만나볼 수 있는 페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은 왼쪽 레프트 채널이 홀리버브고요. 이쪽 라이트 채널이 스파클 리버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독립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합쳐서도 그렇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이펙터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레프트 채널 홀리버브죠. 보시면 위에가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리버브 시그널을 믹스를 하고요. 밑에가 디케이 리버브 테일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라이트 채널이 스파클 리버브입니다. 그래서 드라이 시그널과 리버브 시그널을 믹스하는 믹스 역시나 리버브 테일의 길이를 조절하는 디케이 간단하네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네. 저희가 일단 클린 사운드부터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홀리버브 쪽 드라이 시그널 굉장히 잘 들리죠. 그죠. 오, 좋네요. 네. 다음은 스파클 리버브. 약간 스프링 리버브네요. 저희가 홀리버브에서 디케이 양이랑 믹스 양을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아날로그 좀 지향적인 사운드 같아요. 오. 예스.
역시나 요번에 스프링 리버브, 스파클 리버브 쪽에서 DK향과 믹스향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브 요즘에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디어 두 개를 한번 물려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정말 이 아슬아슬한 오실레이션 한계를 향해 달려갈 듯 하면서 달려가지 않는 약간 조절했으니까 다시 볼게요. 약간 저는 이런 느낌이 강해요. 이게 이 페달이 제시하는 궁극의 사운드고 한 채널 한 채널씩 쓰는 건 약간 보너스 느낌.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버브를 좀 과하게 쓰는 세팅도 좋아하는 반면에 그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했을 때는 적당량의 리버브를 이 정도만 필요해서 제가 비염이 있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계속 코를 쩍거려서 이 정도만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ARP87을 좀 물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근데 내가 리버브 세팅이 하나밖에 안 돼 있으므로 이거를 계속 공연 때마다 돌릴 수 없으니 네네. 얘를 이런 애들 같이 도와줘서 그렇죠. 좀 더 공간감 있게 하고 싶은 하다가 이제 과한 거 됐어 끄면 그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그리고 여러분도 보시기에 따라서 지금 이 느낌과 그죠 이게 말리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엔 저는 일단은 평소에는 약간 요 세팅으로 해놓고 네. 하다가 얘를 좀 약간 좀 과하게 줘서 네. 이런 식으로 줘야 될까요? 이렇게 쓰면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쉽게 양질의 사운드를 얻을 수 있는 이펙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리버브를 두 개를 붙여서 과연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이 아날로그로서 들려줄 수 있는 듀얼 리버브의 끝을 보여주는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스타게이저를 이용해서 시연을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주십시오. 네, 제 한 줄평 드릴게요. 헝그리 로봇 스타게이저. 필요성에 의한 좋은 기능을 탑재했다. 아까도 제가 이제 시연 때 잠깐 이제 연주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리버브 세팅을 두 개를 해놓고 이제 쓰고 싶을 경우에 건 아니면 뱅 이제 다른 멀티형 그 이제 그 리버브 페달처럼 쓰고 싶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날로그 형식으로 나온 페달은 좀 그런 게 잘 없죠. 네네, 그렇죠. 뭐 일단 지금 외관상으로도 뱅크가 전혀 안 되게 생겼고요, 그죠? 근데 이제 내가 필요에 따라 좀 더 깊게 아니면 좀 얕게 그거를 설정에 따라서 또 이제 리버브의 또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네. 기분에 따라 뭐 단독으로나 이제 아니면 이제 두 개 같이 물려서 쓸 수 있으므로 너무나 좋고 그리고 제가 이 해피로보 헝그리 로봇 해피로봇한다 자꾸 해피로봇 저도 자꾸 해피로봇이라 그래요. 그 자꾸 엔터테인먼트 이름이죠. 또 헝그리 로봇 그 이펙터를 이제 써보면서 느낀 네. 게 이제 얘들이 로봇이긴 한데 되게 그 깡통 로봇 같잖아요. 그 아날로그 로봇 같잖아요. 그 정말 그래서 그 감성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첨단적인 로봇이 아니라 얘가 되게 정감 있고 네. 우리에게 친숙한 깡통 로봇 같아서 그런 정말 그 디자인처럼 그런 좀 따뜻한 사운드를 내준 회사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렇게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과 기술을 갖춘 슈퍼태그팀. 어렸을 때 저희 레슬링 보면 이제 라커스라든지 하디보이드라든지 이렇게 보면 태그팀들 있잖아요. 보면은 이 멋있어요. 혼자 싸울 때도 멋있지만 둘이서 이제 태그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싸우는 게 너무 멋있잖아요. 네. 이 친구를 보면서 형동생 느낌도 좀 들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굉장히 멋있는 몽환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거에 굉장히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저희 점수 한번 네.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0? 9.0.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희가 요즘에 다루는 이펙터들이 물론 고가의 이펙터기도 하지만 좋은 브랜드들을 계속해서 많이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 점수를 주면서 예전에는 전 브랜드랑 비교하고 조금 부담을 느꼈다면 저는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진 게 그냥 그 이펙트에 충실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높은 점수들을 막 던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디자인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헝그리 로봇 마음에 네. 들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다뤄볼 다른 페달들도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아직 다섯 편이나 남았어요. 네. 다섯 편이나 남았으니까 마음에 드는 페달이 있다면 네, 매장에 한번 들려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